한국 전래동화 해님 달님 슝. 옛날 옛날 먼 옛날 산골짜기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세국의 너머에 잔치가 벌어졌지요. 얘들아, 엄마 잔치집에 일 다녀올 테니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네? 잔치가 끝나자 엄마는 떡을 싸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한 고개를 내밀으니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떨어지면 안 되겠지! 엄마는 얼른 떡을 하나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고개마다 나타나서 떡을 널름널름 먹어치웠어요. 떡을 다 먹었겠다! 여러분! 다음은 무엇인지 알죠? 마지막으로 엄마까지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엄마의 옷을 입고 오누이의 집으로 갔어요. 어서!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요?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니에요! 아이고 얘들아! 날씨가 추워서 목이 쉬었단다! 아이고 피곤도 하고! 그럼 소리를 한번 내보내보세요! 네? 동생이 소리쳤어요.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감나미로 올라갔지요. 얘들아! 뭐라고 뭐하는 거야? 없어! 호랑이는 문을 부수고 오누이를 쫓아왔어요. 이 녀석들 어디 간 거야? 여깄냐?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있냐? 여러분! 이 오누이가 어디 갔는지 알아요?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물 좀 먹자. 아니, 것들이 어떻게 저 깊은 물 속에 내려갔지? 이야, 너희들 어떻게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갔니? 빨리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오빠, 우리가 물 속에 있는 줄 아나 봐. 우리 나무 위에 있는데. 그래, 나무 위에 있었군. 야, 너희들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가니?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재빨리 깨를 냈어요. 야, 너희들 각오해! 나 올라간다! 아이고, 바보! 도끼도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가야지! 너희들 각오해! 오누이는 너무 무서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을까요? 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어느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뒤쫓아오던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를 했지요.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야! 나도 올라간다! 하지만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지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하늘나라로 간 어느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